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. 바로 공약이 되겠습니다.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.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정책 이슈이기도 한데 이 공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처 또 수혜주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 도심 구간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공약은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.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도 많이 또 언급이 되기도 네. 했었잖아요. 다시 한번 또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? 물론 뭐 그전 지금 뭐 그전에도 대선 레이스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이제 설 명절이 지나게 된다라면 후보 등록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공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뭐 앞다투어서 서로 공약을 발표할 것이고 근데 그 공약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. 특히 예. 이런 뭐 개발, 부동산 공급 뭐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던 와중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. 그 매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한 8년 네. 뭐 한 4, 5년 전부터 계속 이게 단골 이슈인데 그 단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호선 라인, 1호선 라인 경인선이라고 하죠. 이 경인선 라인에 대해서 이제 지하화 공약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쉽게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에요. 쉽지가 않겠죠. 쉽지가 않죠. 이 경인선이라는 게 이제 서울하고 인천 라인도 있고 또 수원 쪽 가는 라인도 있고요.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춘천 쪽 가는 예. 그쪽 라인인 것인데 이것을 이제 지상에서 이제 기차가 다니는 것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거기로 오고 왕래하거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소음이라든지 또 안전성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하화하는 정책이 이제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양 당 모두 공약을 발표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제도 몇 번 공약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공약이 좀 더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이 뭐 KT 서브마린이라든지 특수건설, 웹스, 뭐 이화공영, 자연과 환경 등이 많게는 뭐 10% 이상, 뭐 적게는 3, 4%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일반 그 건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. 현재 지상돼 있는 거를 지하화하는 부분들 또 그 위에 공원을 설치할지 예.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보다 약간 특수건설 쪽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지하화한다고 해서 딱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. 예. 이게 뭐 하루 1,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그 구간별로 지화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. 또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회 통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최소 한 1, 2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공약들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공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 또 지금 시장이 기대를 얻는 게 없습니다. 예. 솔직히 말해서 뭐 긴축이든 뭐든 계속해서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있겠습니까? 근데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서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급등하는 종목군들 뭐 웹스라든지 뭐 그 네. KT 서브마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거래가 거의 없다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갑자기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